정치적 카리스마가 부족한 자들이 개헌론을 주장을 합니다. 내각제하고 이분집 직무제 얘기하는 분들에게 내가 경고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도 수준이 솔직히 말해서 여든 야든 캐비넷을 하나 만든 내각을 하나 구성할 만한 수준이 됩니까? 패들이 징치하면서 보수들 징치하면서 두목들 징치하면서 무슨 내각제를 해? 누구 좋으라고? 국회의원도? 지들 좋으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들로 보게 되면 대통령 없애버리고 그 권한을 자기들이 나눠 가지는 거니까 일단 좋아. 의원을 하면서도 또 장관으로 갈 수 있어. 또 좋아. 이원집 정부제나 내각제는 국민투표에 통과 안 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싸워서 대통령을 내선으로 뽑는 게 쟁취했기 때문에 지금 여론을 보면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의 압도적 다수가 4년 중임제 개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6개월 단축하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한마디로 문질러버리고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려고 그러니까 다음 국회에서 개헌할 테니까 개헌안 내지 말아달라 그래서 믿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래 했더니 하긴 뭘 해.